자, 다음은 101번입니다. 행정소송 계속 중 쟁송 취소가 되면 소급에 의해서 복종무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했죠. 다음 102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느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부정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둡니다. 올해 5907에 또 나왔어요, 이 문제가. 자, 타 시험에 나온 건 우리 쪽에서는 살아형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인의 공법행위는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죠. 당연히 준용되니까 같이 무효가 됩니다. 다음 104번. 공무원의 사직 의사 표시의 취소 처리는 언제까지 할수 있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의원면직 처분 전까지만 가능해요. 처분이 나오면 처분 자체를 다퉈야 된다. 다음 105번. 영업량도 지승계 수리처분 전에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법적 책임자인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다음 106번. 허가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의인 계약이 허용되느냐? 뭐 이거 행정사들이 맨날 하는 거죠. 당연히 허용됩니다. 110번. 신청 내용이 일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되죠. 일부라도 인용해 줘야 됩니다. 또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라면 보완 요구도 해야죠. 다음 108번. 의원 개설 신고의 신고 필증은 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단순 확인 행위에 불과하다. 신고의 요건도 아니에요. 다음 109번. 건축 신고 관리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냐? 처분이죠. 일반적 건축 신고 반려도 처분이고, 근데 이건 알아둬야겠어요. 일반적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 인정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고, 의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서 수리급의 처분성 인정됐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110번. 공원에 대해서 10년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1년 임시 사용허가한 건 사실상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111번. 유통산업발전법상 이것도 참 많이 나오네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타 시험에서도 올해도 나왔어요. 112번.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 진영신고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나중에 보면 실질적 요건들이 있어요. 다음 113번입니다. 유로노인 복지주택 같은 경우도 자격 없는 자막 집어넣어가지고 보조금 타내고 이러거든요. 실질적 요건 심사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유료복지, 유료노인 복지주택 관련해서 비리가 많아요. 실질적 요건이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거 알아두세요. 노인복지법 33조가 좀 의미가 있는 조문이거든요. 다음 114번. 사설 납골 시설의 설치 신고에 대해서 중대한 고의상 필요로 수리 거부가 가능하냐? 중대한 고의상 필요가 있으면 항상 예외가 인정돼요. 특히 사설 납공 시설 설치 신고는 모든 신고의 수리는 기속행위인데 기속재량의 법률을 밝힌 판례여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115번. 골재 채취법상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그렇죠. 환경에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그 실질적 요건들이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법령의 사유로 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건 긍정해 줘야 돼요. 다른 법령의 사유도 심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법에 따른 신고라도 다른 법령에 따르면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부적법한 신고가 돼요. 다른 법령 사유도 심사 대상이 되느냐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실체상 사유, 실체법이 아니라 다른 실체 사유로 거부가 가능하냐? 그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실체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116. 인허가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많이 나왔죠. 117번.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 건축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느냐? 수리 거부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실체 집중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신고 종합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건축법이 신고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 완화, 그렇죠. 절차 간소화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 건축 신고는 행정처의 수리 등 별도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도달만 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서 신고 대상행위인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2번. 근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 신고는요.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봤죠. 절차 간소화의 목적이 있고. 그렇지만 의제에 대해는 인허가의 실체 요건의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실체 집중은 부정된다는 얘기죠. 다음 3번입니다. 인허가자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밑에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맞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해서 신고해야 하고,
4번,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거 공식이네요. 다른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법령의 사유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착공 신고의 반려는 당연히 항고소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1번 관련해서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1번, 일반적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은 자기완결적 신고다. 2번, 인허가제 건축 신고에서 의제되는 법령 요건에 대한 일체의 심사가 배제되느냐? 아니라고 했죠. 다음, 3번, 인허가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원한 신고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1번, 3번 차이점 알아두시고. 4번,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서 다른 실체적 이유로는 수리 거부할 수 없다. 다음, 5번, 건축물 착공 신고 반려는 당연히 처분이다. 건축물 착공 신고까지 알아두세요. 다음, 119번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한달 이상의 실거주 의사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이 있어요. 다음, 120번.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심사 대상은 30일 실거주 의사로 제한되고 있다. 왜요?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나 그런 다른 목적은 다른 법률을 규율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121번.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종합 문제네요. 첫 번째, 기업번.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면 주민감사 청구에 자격이 생기느냐? 맞죠? 이런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니은번. 시의 발전저해가 전입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될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뭐만 심사한다? 한달 이상의 실거주 의사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디귿번.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을 때, 이럴 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고 했죠.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한 것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다음, 니을번. 전입신고 수리 거부 시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 가능하죠? 왜? 민원처리법상 이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고, 그리고 임의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다음, 122번. 자기완결적 신고에 도달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수리가 없는 경우, 자, 수리는 필요 없어요, 원래는.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리가 없는 경우에 불리익 처분을 할수 있겠느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도달만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음은 123번이네요. 양도인이 지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있겠죠. 특히 양도인은 지승계 신고 수리가 되면은 자신의 영업자의 지위가 소멸하는 침익적 효과가 있어요. 이런 지위 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에 수리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협의 소익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신고 수리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네요. 양도인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이거는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법상, 민사상 양도 양수 계약을 이미 체결했어요. 근데 지위승계 신고와 수리가 아직 되기 전인데 양도인에 대한 그 허가가 취소돼버리면 자기가 승계받을 허가가 안 남잖아요. 그래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준 판례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발령한 허가 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음 125번. 적법한 숙박업 신고 시 기존의 신고 외관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가 거부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신고 취지 자체가 절차 간소화이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라면 기존의 신고에 외관이 남아있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126번. 절차법상 신고서의 기재상에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면 보완 요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 요건은 원칙적으로 보완 요구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일시적 오류에 불과할 때는 그럴 때는 예외가 인정돼서 보완 요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절차법상 신청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보완 요구 의무의 대상은 절차 보완은 긍정하고 실체 보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다만 예외는 있다고 했어요. 예외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다음, 128번. 신청 서류 등의 내용 검토를 부탁하는 것은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를 볼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단순히 내용 검토를 부탁한 거예요, 부탁.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8회짜리 강의를 들은 분들은 그냥 딱 듣는 순간, 아, 급할래. 결론 뭐였지? 이렇게 아마 떠올릴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체크해 놓고 나중에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됩니다. 번호 찾아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핵지총에 보면은 관련 판례가 밑에 적혀 있어요. 핵지총을 이렇게 찾아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 정지문이지만 틀린 지문들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럼 핵지총에서는 빠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연습이 되면은 여러분은 시험 직전에요. 30분이면 그냥 행정법 전체 한번 스킵이 가능해요. 그럼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으면서 고득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해서 내용을 연상하고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이 시험 두달 전에 이 연습을 해서 120개 이상 맞은 그런 수험생들도 많이 봤어요. 10월 달에 또는 10월 말 11월에 배워서도 한두달 동안에 이렇게 해서 민사, 형사에서도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 129번. 민원사항의 신청서의 실질적 요건은 원래 보안요구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이 기인했다면 보안요구 대상이 예외적으로 될수 있다고 했죠. 다음은 130번입니다. 사인의 국가의 방제점을 보조했다면 사무관리에 의해서 방제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거죠. 즉 사무관리 규정도 준용되는 겁니다. 131번. 무효인 과세 처분에 따라서 납부하면 납부와 동시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조세 과은납과 환급 소송은 대표적인 공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지금은 민사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음 132번. 당연 무효가 아닌 다른 말로 취소 사유겠죠. 신고 납부 방식의 경우 부당이득이 되느냐? 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취소가 되면 모를까? 취소가 되면 무효화 되는 거죠. 다음 133번. 부가가치가 나오면 공법상 의무 당사자 소송 공식입니다. 당사자 소송. 왜? 공법상 의무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니까 이세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음 134번.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 국가 소유 재산이죠. 학교 부지를 이미 사용했다면 뭐 부당이득이 되겠죠. 다음 135번. 국유 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 후 부과 징수가 민사상 부당이득과는 별개라고 했어요. 양자는 별개다. 시효 중단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죠. 관리권입니다. 관리권. 이것도 올해 타시험에서도 나왔어요. 객관식 지문으로. 다음. 지자체가 국세를 위탁 징수해서 국고에 납입하면 이익을 받은 자는 국가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주체는 이익의 귀속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 137번. 과세 처분의 항고 소송 제기가 그 과세 처분에 따른 납부를 돌려받는 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의 항고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양자는 필요 관계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공사법 이원주의를 치는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민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세 처분 납부 부당이득 이 경우에는 표리 관계 있어요.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는 결국 부당이득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잔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일반 원칙과는 좀 다르게. 다음 138번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이다. 기억하시고. 다음 139번. 행정에 관한 기간 개선은 민법이 준용되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행위법 6조 2항에 보면은 침입적 처분과 관련해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든지, 만일 말일인 공휴일에 종료가 된다든지, 이거는 사례 기록에 꼭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기법 6조 2항까지. 자, 다음은 2편 일반 행정적용법 1장 행정사의 입법입니다. 140번. 조례가 집행유예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라는 거죠. 141번. 헌법 76조 긴급명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에는 법률은 헌재가 하는 거죠. 다음 142번. 법무령인 검찰보정 사무규칙이 얘는요. 나중에 정보공개법에서 나오죠.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왜요? 위임을 받지 않고 검찰보정 사무규칙과 관련해서 피신조서 등에 관한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무불용이긴 하지만 위임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다음 143번. 10% 운송사업 계획 변경은 이거는 10%는 특허죠. 특허의 내용을 변경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불형은 불형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144번. 법령이 유임 없이 불형으로 처분요건을 규정하는 거안 되죠. 효력, 행정규칙이 불가해집니다. 144번은. 다음 145번. 법령 보충규칙의 대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이 대상이냐. 우리 헌재는요, 이런 법령 보충 행정규칙 또는 일반 원칙을 매기로 재량준칙 등이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146번. 수권 법률이 유형 결정되면 당연히 위임명령도 효력이 상실되겠죠. 효력이 상실된다. 다음은 147번. 위임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 없어지면 항상 그때부터예요. 나중에라도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나중에 법적 근거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무효입니다. 다음 148번. 모법이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당연히 실효가 됩니다. 다만 모법이 폐지가 아니라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집행명령 한시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다음 149번. 군인의 근속 가봉을 제한하는 거, 이거는요, 봉급하고 직접 연결되잖아요. 그 호봉수 제한시키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구체적 의미가 필요합니다. 왜? 보수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다음 150번. 금거법령이 개정되면 집행명령은 새로운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고 앞에서 얘기했네요. 다음 151번. 상위 법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다. 그럼 대적구속력이 없죠. 이건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것도 올해 1회 시험된 경찰 간부 시험에 행정법이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거기에 이 지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152번. 개정법에서 불용이 유임했는데 국법에 근거한 고시는 개정법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구속력이 없는 거죠. 앞에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이민법 항계 원칙인 포괄적 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은, 이건 뭐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느냐, 즉 모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돼야 되고, 그런 예측 가능성은 위임 규정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기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건 헌법 문제네요. 헌법상 위임법의 형식은 예시로 보는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죠. 다음 155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입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행정입법과 관련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왜냐면 행정입법 자체가 추상성을 갖고 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만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6번.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냐, 당연히 위헌이겠죠. 다만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요, 그런 행정입법 제정이 법률의 집행의 전제 요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최근에 타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제가 올해 타시험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해커스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시험 본 문제들 지금 다 뽑아가지고 성에 풀고 있거든요. 풀면서 우리 핵지총에 나왔던 지문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 새로운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이 다 나왔어요. 경찰 간부 시험이나 이런 쪽에. 다음 157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령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판례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적구속력 인정하고, 다만 과징금 처분 기준을 최고한도로 보고 있다는 거. 다음 158번. 법령보충자 행정규칙은요,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임의법 범위 내에서만, 즉 임의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적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대적구속력이 부정되는 거죠. 다음 159번입니다. 훈령의 효력 발생으로 고시 공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요, 효력 발생 요건으로 공포가 요건은 아니요. 그렇지만 행정절차법, 이것도 이제 타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20조에 따라서 처분 기준은 설정하고 공표해야 돼요. 처분 기준은 공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방법을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행정규칙은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알아두시고. 다음 166번, 160번. 공무원은요, 내부 규정인 행정규칙에 위반해도 징계의 사유가 되는 거죠.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 내부의 공무원의 권리문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161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 처분 기준이네요. 갑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1,0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고, 갑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옳지 않은 거. 기업번. 불형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죠. 대조 구성이 없습니다. 니은번. 재량행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일부 취소 판결을 할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조세 부과 처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자를 통해서 적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올해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재량행위 과징금에 관해서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하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뒤에 번. 취소 판결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 민사법원에서 위법성 확인은 가능하니까. 다음 1번.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은 이거는 대적구성형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다만 최고한도로 보고 있다. 미연번.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면 행안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서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좋은 문제네요. 다음 162번. 공중위생관리법 신규칙 별표 7 종합 문제네요. 가반 A씨에서 소박하게 하는데 청소년 이성혼숙을 문제가 돼서 신규칙 19조 별표 7에 따라서 2개월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2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를 해서 처분을 소멸했네요. 옳은 것. 자,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로. 기업번. 신규칙 별표 7. 불용 형식이기 때문에 법규성 없죠. 다만 가중적 제재 처분 기준이 있다면 소익은 인정된다는 거. 이거 자주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시행규칙 별표 7은 불용 형식의 법규명 형식 행정규칙 따라서 대조구성력 없죠.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디귿번.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7은 법규성 대조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규범도 아니에요. 따라서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될수 없다. 다음 니을번. 시행규칙 별표 7의 소외이익의 판단 기준이 되느냐? 안 된다고 했죠. 우리 판례는요. 신규칙 별표의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장래 가중적 제재를 받을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신규칙 별표 7의 법적 성질을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알아둬야겠네요. 1번. 법적 성질은 불문한다. 따라서 신규칙 별표 7은 소익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음 16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부합한 경우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했죠. 부정. 법규성이 없으니까. 시행규칙 별표의 벌점에 관한 규정이 최고한도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최고한도로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시행령일 때죠. 시행령. 시행령 별표일 때입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최고한도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럴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타시험에서 나왔네요. 165번.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행정규칙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면 법원은 존중을 해줘요. 166번.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적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 다음 167.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을 쟁송을 통해서 구제할 가능성이 남아 있느냐? 있다고 했죠. 왜요? 재량준칙이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해서 자기우수 원칙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 대적 구성이 발생한다면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요, 자기우수 원칙 또는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질문이죠. 167번은. 다음 168번. 유인 근거 없는 법규 명령이 사후에 법적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라고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169번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6의 법적 성질은 불용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 불가하다. 170번. 비상계엄 지역 내 계엄사령관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 우리 판례는 법령보충 행정규칙과 유사하게 판시했어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다음은 2장 행정계획입니다. 171번. 4대강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은 처분성 없다고 했죠. 172번. 도시계획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건 다 도시관리계획이고,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처분성 긍정. 다음, 173번. 시행계획의 인가 고시 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나오면요. 그러면 시행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니까 처분성 인정되죠. 따라서 소송 형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중요한 문제네요. 다음, 174번. 도시관리계획 2반자가 나오는 건 폐기물 2반
문화재 산업단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특히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일반 신청권 기억하세요? 폐기물 처리 허가,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일반 제한,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산업단지 개발 계획,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들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175번. 행정계획의 결정뿐만 아니라 계획을 변경할 때도 형량명령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다음 176번. 지역 주민에게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죠. 왜? 장기성, 종합성 때문에. 다음 177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개변청이 인정한 판례죠. 신청권이 있다. 다음 178번. 폐기물 나왔네요. 폐기물 적합 통보. 개변청이 있다. 179번.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반자가 나왔어요. 벽상, 두리상, 계획변경, 신청권 있다. 다음 180번.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관리처분계획도 인가 고시를 받으면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죠. 따라서 처분성 인정되고 그럼 뭘로 다투요?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181번.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죠. 즉,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 다음, 182번. 주택법상 협의 절차 준수 시, 자, 주된 허가예요. 주된 허가의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절차 집중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겠죠. 다음, 183번. 건축법과 국토법의 관계. 자, 법이 두 개가 나오면 각각의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각각 다 충족돼야 됩니다. 공식이죠. 다음 184번. 선행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선행 계획에 대한 변경 권한이 없는 자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을 만들면 얘는 그냥 무효예요, 무효. 권한이 없다면. 자, 이것도 타셔면 올해 출제가 됐어요. 184번도. 다음, 도시계획 시설의 동의요건. 이건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동의요건을 결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다신의 토지 자체가 수용될 수 있거든요. 다음, 186번.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계획 변경이든 횡령명령 원칙 적용된다고 했죠. 186번은. 다음, 187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횡령명령을 준수했다면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에서는 이 경례 다실 필요는 없겠죠. 다음, 개발 제한 구역. 구역자가 나면 도시관리계획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어요. 지정고시의 법적 성질 처분성 인정됩니다. 다음, 환지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가 교환될지 알수 없으니까. 따라서 환지 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했죠. 다만, 환지 예정지 계획이 나면 그때부터 처분이에요.